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봄 느낌이 좀 화사하게 나시는데 네. 딱 봄 의상이신 것 같은데요?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의상이죠. 그렇다면 네. 대표님의 넥타이는 장대양복인가요? 제가 좀 더 길게 메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갭상한 걸로 생각을 합시다, 저희. 네. 저보다 한 수이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가 네. 이렇게 파릇파릇한 나무에 빨갛게 연그른 저희 사과와 같이 계좌도 좀 붉게 연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대표님께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황주민 대표님 오늘 2시간 연속 방송 중 그 앞 시간을 또 차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해드릴 예정이죠? 네, 오늘도 저만의 비기로 여러분들과 쏙쏙쏙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쏙쏙쏙 핵심만 추려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잘 보이시죠?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 91번이 있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잘 참고하시고요. 사고 없이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교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교재인가요? 이 교재는 세 가지가 딱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두 번째는 검색식, 그리고 비기 차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상담도 핵심만 쏙쏙 담아서 해주신다면 교재도 핵심만 쏙쏙 담겨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보다 현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상담만 하고 그리고 저희 뭐 교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돌림판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하는 종목상담 119 화려하게 그 1부에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벌써 그러고 보니까 봄입니다. 예, 날씨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건강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6시 종목상담 119를 함께하고 있는 황주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봄이면 사실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는 좋아지는데 내 계좌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아직도 겨울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좀 이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봄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아직도 겨울잠을 잘 종목인지도 좀 구분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시장 자체도 좀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약한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좀 함께 알려드리고 그러면서도 이 시장에서 원래 영웅은요 난세 태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중에 또 영웅이 있는지 또 구분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개인 투자분들 보니까 미사일 쐈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있었죠. 북한 쪽에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인 부분은 크게 무리수가 없었어요.
네, 코스피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약진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도 열어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간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측면을 찾아본다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쨌든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 다만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라가면 다음날 또 약세 흐름. 또 약세 흐름이 올라가니까 약간 박스피인데 좀 고점이 낮아지는 박스피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올리 개별 종목 투자입니다. 예, 개별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시장과 함께 종목이 같이 올라갔다면 완전 이제는 각개전투입니다. 각개전투로서 대응을 한번부터 오늘 함께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배 아픈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배 아프다라는 것은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다른 종목들 엄청 잘 가는 그런 장세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게임 관련된 종목 잘 갔습니다. 뭐 데브 시스터즈, 서메이지, 그다음에 뭐 컴투스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잘 갔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런이 대박이 났죠. 쿠키가 이제 달리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젊은 그 친구들과 그다음에 여성분들 사이 인기를 좀 많이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회사가 바뀌면서 강력한 상승으로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움직인 게 이제 서메이즈나 컴투스.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가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불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상승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요. 큰 종목들보다는 중형주들 위주로 많이 가요. 보니까 뭐 한솔 케미칼, 동진 세미칼, 동진 세미캠, LNF 뭐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는 뭐 게임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중형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한솔케미칼일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은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어쨌든 좋은 종목은 간다. 주식경원에도 있죠. 결국은 가는 종목은 뭐예요? 회사가 변화되고 좋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로도 두각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도 지속적으로 두각을 받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 좀 덜 오른 중소형주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은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 QR코드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하단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자는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주 이제 여러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데일리 맵에 오셔서 또 라이브로 제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항상 그렇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과연 영웅이 될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좀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테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우리 은별 씨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내 계좌에 보다 빠르게 봄이 찾아오는 방법 뜨거운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방법 황주명 대표님과 조금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나는 주식을 시작한 지 두 달 차인 주린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좋고요. 10년을 주식을 했는데 아직도 좀 어렵다. 이러한 분들도 좋습니다. 종목상담 119는요. 주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활짝 열려있는 소통하는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1시간 빨리 시작하지만 그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 오늘도 역시나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장중에 조금 더 현명한 투자 눈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주식 투자 교재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에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이 시간에만 드리는 교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내일인 금요일에는 금요일의 남자 우현진 팀장님께서 6시에 문을 밝혀드립니다. 잠시 후 7시 목금은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시는데요. 잠시 후 7시에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 오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이 문의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또 다양한 섹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내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글들을 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다. 예, 주식새싹님 반갑고요. 예, 이재행님 반갑습니다. 뭐 초당주식님도 반갑고요. 예, 팔랑기님 예, 반갑습니다. 네, 쩡님도 반갑고요. 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이동성님도 반갑고요. 강찬희님도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어떤 종목에서 성공하는 투자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봄이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봄에 제가 이제 저녁을 안 먹고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하면 또 도다리가 생각이 나네요. 예, 봄철에 또 맛있는 음식도 참 많은데 여러분들 건강 생각하면서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청자분. 네,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아, 일진 머티리얼즈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만 3천 원에 30%예요. 아, 5만 3천 원에 30%. 뭐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즈를 들어가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관망하다가 매수하게 됐어요. 아, 관망하시다가.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테마는 이제 전기차 테마죠. 그리고 네. 그 전기차 테마 중에서도 이제 물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좀 잘 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거든요. 네. 그 물질은 이제 양극재라는 게 있고 음극재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반은 양극재에서 시작을 하고요. 마진 음극재에서 남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충분히 전기차로서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제 기관이 좀 들어와서 기분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하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수익도 좀 크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요? 네, 조금요. 수익 컸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좀 아쉬움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문가님. 예, 그렇죠. 이제 근데 다중바닥,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중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닥 따지기가 아래 꼬리 바닥 확인했고 그다음에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바닥이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 네. 다만 시장이 조금 큰 종목들이 비실비실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적정 가치는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한 18,000원 정도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82,000원이면 딱 정고점인데 네. 지지와 저항 보니까 여기서도 원래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한 경우거든요. 네. 그 자리가 71,400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71,000원 정도 오게 되면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종목은 좋은데 아, 네.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네. 71,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고요. 나중에 또 싸게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는 71,000원 제시드리고 손절라인은 크게 의미 없지만 그래도 전조점 이탈하면 안 되니까 60,000원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표가가 71,000원이에요? 예, 네, 지금은 목표가 71,000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승 머티리얼 가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저항대가 있어요. 그리고 4월, 5월에 조금 약세 흐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셨다가 나중에 지금 잘 사시잖아요. 5만 3천 원 정도예요. 또 5만 원 부분 넘으면 또 내려오면 사시면 또 수익 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오늘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배 씨. 네, 상담은 괜찮으셨나요? 목표가를 듣고 조금 실망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수익 실현 잘하시고 다음 종목 또 좋은 종목 매수하시면 되시니까 제가 꼭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좀 축하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라고 불림판을 돌려볼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승승장구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승승장구! 네, 힘차게 승승장구를 외쳐주셨어요. 아, 정말 기운이 좋으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수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선물은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종목 목표가 들을 때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려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돼요. 네. 네,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보. 저랑 또 통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하나, 둘, 셋. 가위. 아,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꼭 목표가 도달 잘 하시고 다음 정보도 시원하게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네,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응원의 메시지가 좀 나왔는데 다음번부터는 제가 좋은 선물 꼭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번호 착오 없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주식 교재, 오늘도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5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 가시면서 좋은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개인 투자분들 많이 이제 우려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기대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제 시장 턴어라운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선물도 여러분들 많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 보니까 제 종목만 엉덩이가 무겁네요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면 주식에서 좀 오래 하신 분이세요. 한 5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주식회사님 오래 하신 만큼 대신에 이제 그 내공으로 나중에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문자 보니까 특히 이제 종목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뭐 신일전자, 뭐 네페스, 뭐 이런 종목도 등등이 있는데요.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문자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대한항공 22,000원에 15%. 아, 대한항공이고 매수가는 22,000원이고 25%. 예, 15%. 15%. 15%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대한항공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좀 주춤하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로 그죠? 예,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여행을 못 해가지고 그 압력을 받았던 그 마음들이 폭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항공주들이 굉장히 잘 될 거다. 그리고 저가 항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나가면 늘 불안해요. 근데 제 주변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해외를 지금 못 가셔서 병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낭비적인 차원이 아니라 1년 정도는 리프레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은 근데 대한항공이 지금 3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주가 일단은 유가랑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유가가 지금 자리 뭐 60달러, 65달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좀 유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 1번은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아직 항공주가 뭐 실적이 막 개편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연한 기대감이 좀 더 앞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합병에 이런 재무적 리스크를 또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 2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식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12,000원에서 31,000원까지 거의 한 3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근 그리고 증자까지 한 부근이라면 지금 뭐 요즘에 항공주라든지 뭐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는 있습니다. 뭐 아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미국에서도 두각을 받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증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27,000원 정도나 8,000원 정도의 매도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500원에는 매도를 하시고요. 뭐 회사가 나쁘거나 앞으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앞으로 나가면 또 쉬어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갔을 때는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27,500원에 매도하시고요.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2만원 언더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주식은 또 수익을 챙겼을 때도 우리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챙기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배 씨. 네, 매수를 또 잘 하셨네요, 그죠? 이제 앞으로 또 수익만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좀 항공 수요가 폭발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가의 폭발을 기원하면서 폭발! 외쳐주시면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폭발! 과연 우리 시청자님 수익 폭발을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렸는데 이 돌림판에는 어떤 게 나올지 심장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분 좋아하시면서 선물이 오늘 쉽지만은 않네요. 2시간 돌아간다고 얘가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방송 좀 보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야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가위보 중에 하나를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한번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 네, 준비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위. 바위요. 제가 오늘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하는데 시청자님, 대한항공 매도 잘 하신 다음에 치킨 100마리 그 이상까지 사 드실 수 있게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얘가 2시간 돌아야 돼서 응원자 몇 시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좋은 선물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시간 황주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6시에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주민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교재인데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 이 종목 상담 119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사랑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종목을 좀 체크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물어보신 종목들이 좀 잘 맞나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많은 글들 지금 보고 있으면서 어떤 종목들을 요즘에 많이 궁금해하시나 체크해봤는데 고점 종목이네요, 역시. 예, 고점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마음인지 급해서인 것 같은데 조금은 차분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뽀리아머님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왜 내가 역경을 상한가 붙으셨다고 오늘 또 말씀을 해주셔서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종목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그러면은 바로 또 종목 체크하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네. 16만 원에 60% 보유하고 있어요. 16만 원에 60%요? 네, 네. 뭐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뭐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네네 잘 될 것 같아서 발목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잠을 지금 설치고 있어요. 아 이거 설명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 3대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셀트리온 3대장이 가장 큰 형은 셀트리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그래 막내가 셀트리온 제약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가장 큰 형이 제일 잘 나가서 코스피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막내 둘이 뭐 지금 코스닥의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SK와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그래서 2등, 3등인데 오늘 주가도 마찬가지로 등락률이 딱 그렇게 나왔네요. 그죠? 큰 형, 작은 형, 그 다음에 동생 이렇게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SK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코로나 네. 이슈를 떠나서라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셋 다 너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우리 공매도 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제 장단을 다 갖고 있어요. 4월 달에 아마케라는 걸 통해서 제약주들이 한번 이렇게 하지슈를 받고 5월 달에는 바로 이제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공매도가 허용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악재가 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버무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합산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하셨다 다시 접근하자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차트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 지키면서 지금 240 기준선을 돌파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14만 8천 원 14만 8천 원 정도에는 저항이 좀 보여요. 그죠? 네. 14만 8천 원에는 좀 저항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만 원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이거 기다리면 너무 또 답답하잖아요. 그죠? 공매도 내면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 14만 8천 원의 전략 매도 의견 제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왔을 때, 나중에 뭐 10만 원 언저리 근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시더라도 비중이 많으시니까 14만 8천 원에 매도하시고 나중에 재접근하는 공매도 이후에 좀 하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좀 싸게 매수하셔서 다시 수익 보시는 전략. 그럼 잃었던 거 다시 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밤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건강 꼭 챙기시고요. 또 오늘 또 좋은 상품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꿀잠 이제 주무실 수 있게 되셨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제 잠을 못 잤는데 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뭐 우선 건강이 먼저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둘, 가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꿀잠을 꼭 오늘부터 잘 자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이게 가장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좀 좋은 선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치킨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드디어 선물이 나왔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방송 종목상담 119 오늘도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아래에 나와있는 참여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교재가 있다고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면요. 지금 바로 주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황주면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교재 신청이 자동으로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빠르게 진행을 또 해볼게요. 대표님! 네,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종목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와,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또 보내주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연결을 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그 만도를 얼마 전에 저 폭스바겐이랑 네. 연관돼서 조금 그런 대기업 그런 걸로 인해 이제 좀 며칠 전에 샀는데 네. 비중이 40% 되거든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69,700원.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전 응이고 샀는데 네. 근데 또 지금 한 이틀 만에 또 지금 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에 빠져갖고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만도는 참 좋은 종목이죠, 그죠? 만도는 네. 뭐 참 좋은 종목인데 이게 이제 커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스피 200에 좀 포함이 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종목 중에서 이렇게 좀 탄탄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네.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는 좀 탄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좀 위기 속에서도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시장 대비 좀 살짝 빠졌잖아요, 그죠? 한 마이너스 0.75%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킹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시총이 한 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시총이. 그러면은 지금 한 3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제가 볼 때 한 2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약 20% 하면은 6.20이 12,000원이니까 한 78,000원에서 80,000원 정도 항상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한 20-30% 정도인 4조 근처에서 밀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4조면 시장이 아 이건 적정해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9,700원이시잖아요. 네. 79,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 크지 않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손실 잘해서 다시 수익이 좀 빠르게 돌아가면 또 기분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네네네.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정말 얄미운 게 기관 수급이거든요. 기관이 네.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또 나갔던 기관은 또 요즘에 변심을 잘해요.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78,000원에 매도하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아직 자동차 이슈는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자동차 이슈 타고 가면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이제 전저점이었던 58,000원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꼭 자동차처럼 쌩쌩 달리는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듣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전화를 끊으셨는데 저희가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시간 빠른 6시부터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 6시에만 받을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 지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인데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그럼요. 이제 이렇게 홍보됐는데 시청자님 전화 연결 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무릎 터치를 잘못했네요. 선생님 예. 선물 받아가셔야죠. 네네. 네. 너무 고민 묵은 체증을 쑥 날리신 다음에 전화 끊어버리셨는데 네. 이번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지. 네. 이번에는 과연 좀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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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햄버거 세트 받아가셨어야죠,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문자로 선물이 가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행복하시고요. 만도 네.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고요.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선물도 드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번호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좋은 선물은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중물은 뭡니까? 수익에 대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예,
짧은 또 염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시청자님들이 수익이 많이 나셔야 저희 방송도 즐겁고 그다음에 또 함께할 때 에너지도 팍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꼭 제 에너지 받아서 수익 많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럼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글 참고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교촌 FMB부터 볼게요. 교촌 FMB. 교촌 FMB 같은 경우 치킨이죠. 대한민국 최초 프랜차이즈가 상장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치킨을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좀 속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런데 치킨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치킨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많이 좋아하는데 갑자기 배고프네요. 근데 교촌 FMB 같은 경우 주가 이제 바닥을 좀 찍었습니다.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갈 것 같고요. 최대주가 지분 물량이 많아요. 근데 이게 19,000원이 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200원에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차트상으로도 딱 보이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19,200원, 손절가도 16,900원. 17,000원에 사셨네요. 16,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16,800원, 19,200원. 이렇게 박스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조금 힘이 모여야 됩니다. 아직은 야생마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볼게요. 자 텔레칩스 5G죠. 요즘에 5G 대박입니다. 왜냐? 하반기부터 엄청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19,000원, 비중 10%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높게 사셨어요. 투자가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2,100억 잡혔는데 지금 3,000억 적정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30% 이상 갈 수 있는데 2만원에서 21,000원이 저항이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 제시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5G는 지금부터 조금 장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글도 좀 계속 올려주시는데 네, 지금 유튜브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시게 되면 정꽃분홍님 ITM 반도체 56,000원 5%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관련해가지고 좀 댓글 올려주셨네요. ITM 반도체 볼게요. 자, ITM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중바닥 만들어주고 반도체 사이클 업체인데 지금 시총이 1조예요.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 여정이 너무 뚜렷해요. 지지 같은 경우 지금 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가 너무 아쉬운데요. 5만 원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4만 9천 원 손절을 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익 구간보다는 좀 올라오면 정리 의견 좀 제시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요 관련된 종목들 이제 계속해서 섹터 드리고 있는데 지지와 저항 보시면서 항상 대응하시는 전략 중요할 것 같고요. 종목적인 부분도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목 리뷰랑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또 이분들 선물 함께 하셔야겠죠. 예,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제가 또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려야겠죠. 오늘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6858번님, 교촌 FMB 치킨 관련주를 매수를 하셨네요.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치킨! 아, 역시 치킨은 한국인의 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킨이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떠한 게 나올까? 치킨 한 마리 멈추나? 반등으로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수익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햄버거 세트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확인 문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하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은 시청자님 텔레칩스 상담을 받으셨고요. 7987번님이십니다. 5G가 이제 대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돌림판도 대박으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대박!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대박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지 돌림판이 드디어 조금 몸풀기를 하고 좋은 선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반등입니다. 네,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봄내음이 가득한 닉네임이네요. 정꽃분홍님이시고요. ITM 반도체 상담을 받으셨는데 시청자님 주식 얼른 봄날 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봄날 가져가세요. 과연 3개월
실제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꼭꼭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겠고 저의 마음을 돌림판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전문가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지금 정꽃 분홍님께서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셔서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다 푸짐한 선물 함께 드렸는데 저희는요 이렇게 종목 상담과 그리고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황주명 대표님의 투자 비법이 가득 담긴 교재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리는데 지금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지금 1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은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리뷰와 함께 내장 전략도 알아볼게요. 네, 많은 종목들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종목 리뷰도 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시거나 문자로 #3772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정보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잘 갔던 종목 하나만 좀 체크해 볼게요.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모바일 리더가 이제 명함민 신분증 인식 엔진 개발인데 요즘에 워낙 그 비대면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및 국내 금융권 최고 그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종목 자체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고로는 한 43.87%까지 갔는데 일반적으로 한 40% 가면은 한 수익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좋은 흐름 항상 함께하는 종목들은 좀 체크를 잘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 볼게요.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종목을 갖고 올까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요즘에 글로벌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다시 경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주식의 타이밍이나 흐름들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정체적인 경제 사이클을 잃지 못한다면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즘에 이제 뭐 제가 다양한 책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반복돼요. 제가 그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사회학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인문학을 왜 봐야 되는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 인문학에는 사람의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그 반복되었던 습관이 반복이 될 텐데 결국은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3대, 원래는 그중에서도 바이오 배터리가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쪽이나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 이런 쪽이 갔는데 안 간 쪽이 5G가 안 갔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순환매 쪽으로 5G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패턴으로 봤을 때 그 글로벌 5G 투자 기대감이 있어요. 5G라는 것은 결국 속도가 높은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까지 5G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또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또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TE 스몰셀 같은 경우는 국내 통신사 KT가 연간에 한 100억 원 내 꾸준히 납품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수익도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차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중 바닥 찍고는 여기 좀 바닥이 외바닥으로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큰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매수 단가는 지금 5만 원 흐름 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와 저항에 따라 좀 요 기준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전고를 파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6만 2천 원 정도 흐름에서는 목표가를 좀 제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4만 2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요즘에 이제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이런 질문이 많으실 때 항상 오늘 이노아이리어스 같은 경우도 좀 덜 오른 종목 혹은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되었던 종목이 확대될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너무 큰 종목은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왜냐하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시총이 10조 이상 가게 되면 특별하게 수급이 들어오기에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좀 큰 종목을 하실 때는 한 5조 이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림상으로 보셨을 때는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 섹터를 보시면 주목해서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을 또 열어두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 방법들 여러분들과 지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좌측 QR코드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문자는 샵 377이 왕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예, 지금 제가 항상 하는 방송이죠. 이데일리 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요.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요. 한 발짝 앞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서 나가는 게 조금만 더 일러도 돼요. 그러면 너무나 지금 발생한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새로운 현상과 집중할 수 있는 현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결국은 늦게 가도 꼬리내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토끼처럼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로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좀 피하시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서요. 뭐 내일장도 좀 잘 대응하시는 시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또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은배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했던 종목 상담 119 목요일 1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교재 5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께서 오늘도 당첨이 되셨는지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네, 지금 5분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확인 문자를 하나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당첨자분의 주소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교재를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성함과 주소 꼭 적으셔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시장해보는 현명한 눈 빠르게 기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종목상담 119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오늘 1시간 빠른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황주면 대표님과 잠시 후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잠시 후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